네, 안녕하세요. 그 현대글로비스 당진영업소 최석용 책임이라고 합니다. 저희 당진영업소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2004년도에 설립된 이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철강 제품을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연간 2천만 톤의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그 2천만 톤의 생산되는 제품을 저희 당진영업소가 전량 운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첫째는 규모. 하루에 2,000대의 차량을 움직이는 단일 사업장으로는 최대 자량이라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저희 당진영업소 직원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현재 저희 당진영업소는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명이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그 많은 물량을 소화를 하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출하 업무에 전담을 하면서 그 모든 물량을 완벽하게 운송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저희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 화주사인 현대제철이 있는데요. 현대제철에서 출하하는 물동량이 너무 많이 증가를 해서 저희가 그거 출하 대응하는 데 가장 큰 고민입니다.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타 영업소의 지원을 받아서 최대한 출하를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.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거리 쪽에 있는 그 협력사를 신규 등록한다거나 육송이 아닌 해송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. 물량이 많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부족합니다. 그래서 그 차량의 부족함을 우리가 이제 계속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차량을 이쪽으로 수배하고 있습니다. 센터에 운영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품질 관리와 재고 관리입니다. 재고 관리는 철강물리센터의 그 운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재고 관리를 하고 있으며 원활한 입고와 출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품질 관리로는 냉연 제품의 대부분은 그 자동차 제품과 가전 제품을 생산하는 제품으로서 결로로 인한 러스트가 발생을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저희 센터에서는 공기 순환을 시켜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. 저희 당진영업소가 그 전체 5개 영업소 중에 제일 큰 사업장입니다. 하루에도 2,000대가 넘는 이 화물차 운전 종사자분들이 철강 운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. 자칫 잘못하면 이 안전사고 때문에 이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안전파트에서 최대한 이 안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제 기사님들과 서로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개선을 통해 기사님들의 안전사고를 좀 적게 낮추고 있습니다. 당진영업소에서 일하시는 모든 차주님들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한 운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당진영업소 화이팅! 가자! 갈로비! 아싸라비아 화이팅! 야, 이 새끼야! 괜찮아! 앞으로 서지? 화이팅!